안녕하십니까. 수지 항현식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에 있는 젊은 달 와이파크에 다녀왔습니다. 2014년 오픈한 주천면의 술샘 박물관을 재생 공간으로서 재탄생시킨 곳입니다. 다양한 현대 미술 작품과 여러 박물관, 공방이 합쳐진 복합 예술 공간으로서 조각과 최우경의 공간 계획으로 새롭게 탄생한 현대 미술 공간입니다. 영월 주천면에 위치한 젊은 달 와이파크는 최우경의 시그니처 컬러인 붉은색을 사용하여 총 10개의 관으로 나뉘어진 거대한 미술관이자 대지 미술 공간입니다. 산과 들, 하늘과 바람까지 활용하는 공간 디자이너의 예술적 감각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목성은 소나무 장작을 엮어 만든 것이 생명의 분화구 같은 느낌을 줍니다. 대지 미술이자 설치 미술 작품으로 태양의 빛을 받아들여 빛과 에너지를 품은 큰 바구니를 엎어놓은 듯한 분위기입니다. 젊은 달의 랜드마크인 목성은 안으로 들어가면 아늑하여 별 속에 들어온 듯한 묘한 느낌을 줍니다. 우주정원은 작가가 목수들이 작업하다 남은 나무 파편들을 모아 원으로 엮어 마치 별똥별이 떨어질 때 회전하는 빛들의 집합체처럼 형태를 만들고 우주로 가는 통로를 시도해 보고자 했습니다. 붉은 파빌리온 1, 2는 붉은 카페디를 걷는 것과 같은 긴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 개의 전시관은 강관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입니다. 이곳에 머무를 때 마치 우주를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파빌리온은 예술가에게 세워진 가설물이라는 뜻으로 파빌리온 1은 거대한 우주 공간을 표현했습니다. 외계인 같은 거울 도마 뱀은 우주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합니다. 1층은 재생과 순환의 공간으로 타이어 공간과 은색의 물고기 때를 통해 폐타이어와 공사하고 남은 부자재를 이용한 설치 미술 작품으로 재생과 순환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층은 연중 기획전이 열리는 공간으로 현재 탁명렬의 푸른 사슴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3층은 파빌리온 최상층이며 거미줄 모양으로 만들어져 스파이더 웹이라는 놀이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물망 위를 걸으며 풍경을 감상하는 놀이 겸 체험 공간입니다. 별도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제2전시실은 최정윤의 실과 소금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우주를 모두 전시에 담고자 했습니다. 얼음처럼 굳어진 소금검과 우주의 무한한 색상을 담고자 한 실로 만들어진 청동검 두 개가 서로 상충되며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재생을 주제로 한 전시실은 폐차시킨 차를 꽃으로 장식하여 설치 미술 작품으로 탄생시킨 그레이스 박의 작품과 최우경 작가의 버려진 도르래를 이용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4전시실은 맥주관으로 최지환, 최명보 남매가 555년 된 독일 맥주 공장에서 일하며 수집한 맥주 골동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 수집한 맥주 수장품과 작품들은 몇백 년 된 것들로 가득하며 동으로 만든 증류기는 동을 직접 두드려 제작한 수공예 작품입니다. 50년 된 길정숙님의 분홍 자개장과 같이 전시되어 동서양의 콜라보 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5전시실은 술샘 박물관입니다. 이곳을 재생공간으로 탄생시키면서 술샘 박물관의 형태와 전시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곳은 지명인 주천의 전설에서 시작된 박물관으로 양반부터 천민에 따라 다르게 술이 흘러나왔다는 주천의 전설에서 비롯되어 만들어진 전통주 박물관입니다. 쉼의 정원에서 잠깐 쉬면서 젊은 달 와이파크의 밖의 풍경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카페 달에서 직접 로스팅한 맛있는 커피를 한 잔 앞에 놓고 그동안 감상한 젊은 달 와이파크의 작품들을 음미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